페이지 252페이지 전기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자, 전기설비는 한세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문제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공조미 냉동이 안 나오면 전기 쪽 문제가 세 문제 전후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조 냉동에서 나오면 두 문제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에 다음 전기설비의 구분 중 저압에 해당되는 것, 뭐 이렇게 출제는 안 됐고 교류만 저압을 찾는 600볼트지만 나왔습니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준비는 이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쓸 겁니다. 종합문제의 지문을 쓸 건데, 그러면 고압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두면 돼. 고압이 있고, 저압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고압이 있었습니다. 특별 고압. 그러면, 자, 여기에 따라서 직류하고 교류 전류가 그 압력이 달라졌습니다. 볼테지가 다르죠. 직류하고 교류하고. 직류는, 자, 그러면 이게 고압이 몇 볼테지? 700? 50볼트지 초과해서 7000볼트지 이하까지가 고압입니다. 그러면 교류는 600볼트지 초과부터입니다. 그래서 7000볼트지 이하. 그러면 이건 동일해요. 상한선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 고압은 둘다 동일하게 얼마가 된다? 7000볼트지 초과가 되는 거예요. 특별고압은 직류나 교류가 같습니다. 그리고 저압은 여기 초과니까 뭐다? 이하. 750볼트지 이하, 교류는 600볼트지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요것만 가지고 낸 거예요. 교류. 현재 왜 저압, 그전엔 제가 저압만 공부하라고 한 이유가 먼저 출발점은 저압을 물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저압이에요. 220이나 자 펌프 동력 돌리면 우리가 380볼트지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뭐 수변 전설비의 설계 순서 변압기죠. 뭐 이거는 순서는 잘안낼 겁니다. 그런데 수변전 설비가 변압기입니다. 예. 수변전 설비가, 이게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변압기가 수변전 설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부하 설비 용량 산출이 먼저 이루어진다. 부하 설비의 용량 산출이 먼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부하 설비 용량 산출을 가장 먼저 합니다. 용량 산출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럼 부하 설비 용량 산출은 그래서 부하 밀도 곱하기 연면적을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연면적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이 부하 설비 용량만큼 변압기 용량을 하면 너무 변압기 용량이 커져요. 쓸데없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거죠. 운동하려고 운동도 오래 못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연회원 끊어놓은 거 있죠. 어떤 사람 평생으로 끊어놓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거죠. 운동하려고 끊어놨는데 6개월이나 1년 끊어놨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가니까 문을 닫았어? 이런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부하설비 용량 산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부하설비에다가, 수용률이나, 부등률, 부하율을 고려를 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 수용 전력 등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합니다.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합니다.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해서
그래야지만 변압기가 안 커져요.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구하면 된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보화 설비 용량에다가, 자, 바로 이거죠? 곱하기 수용률을 곱해서 구하시면 돼. 수용률을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측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변압기 용량, 수변전 설비 용량 결정하는 거예요. 설비, 이 변압기라 했겠죠? 변압기, 용량 결정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세 가지는 기본 베이스로 알아두세요. 순서 혹시 나오면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각각 50kW, 100kW, 200kW 용량의 전기 부하 설비가 설치됐고 수용률이 80%일 경우 최대 전력은 최대 수용 전력 구하라 이게. 그러면 부하 설비 용량에다 뭐다? 수용률을 곱해서 구하면 돼요. 그러면 부등률만 주어지면 나누어 주시고 나머지는 곱하면 돼요, 모르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얼마 있습니까? 100짜리 맞죠? 그리고 100, 200이면 아니다, 50이네. 50, 100, 얼마? 그다음에 200입니까? 200. 그럼 이거 이제 부하가 따로 주니까 합해야 되죠. 그럼 350이에요. 그러면 350 kW에다 곱하기 얼마? 수용률이 몇 프로? 80%, 0.8 곱하면 돼요. 그럼 280kW 이렇게 대주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4번에 최대 수용 전력 구하는 것은 부하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수용률 식 알아두세요. 수용률은 최대 수용 전력이 분자고 분모에 뭐다? 부하 설비 용량 100분율 한 거예요. 자, 그 옆에다 공간에다가 공간이죠. 그 4번 문제 공간 옆에다가 부하율 해놓으시고, 자, 부하율은 다 해줘야지. 한 군데만 해주면 난리나, 이거. 그래서 될수 있으면 기억력을 살려서 다 해. 자, 이겁니다. 분모가 최대 수용 전력이에요. 분모가 최대 수용 전력이고, 자, 여기가 평균 수용 전력이 분모예요. 이걸 백분율한 게 부하율이에요. 이게 부하율입니다. 평균. 자, 그러면 평균은 얼마나 쓰는가? 그럼 평균 수용률 얘가 앞으로 나가면 평균 수용 전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 부하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 부하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부하율을. 자, 그래서 자, 힌트. 자, 주의하실 거. 부등률은 혹시나 계산 문제나 부등률은 곱하면 안 돼. 부등률은 어떻게 주신다? 나누어 주세요. 얼마나, 자, 여러분들 최대가는 잘 걸립니까? 잘안 걸립니까? 최대는. 최대는 거의 안 걸리죠.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자, 전선의 배선 방식 중, 자, 평행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제, 이거는 공부 좀해 놓으십시오. 무슨 율은? 부하율.
공부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그 5번에 보시면, 자, 전선의 배선 방식 중 평행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1번에 설비비가 저렴한 평행식은 뭘 평행식이라 했겠습니까? 자, 배전반에서 간선을 각 분전마다 하나씩 다 따주는 거죠. 그렇게 시설비는 싸다 비싸다 비쌉니다. 배선 많이 소요된다겠죠? 특히 규모가 커진 배선에 혼잡 우려가 있는 게 평행식이에요. 그리고 2번, 배선 자체의 소요가 적은 게 아니고 많이 들죠? 적은 것은 뭐다? 나뭇가지 방식이죠. 그래서 1번, 2번은 나뭇가지 방식의 특징이죠. 나뭇가지시. 그리고 3번은 사고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겠죠? 자, 그런데 나뭇가지 방식은 하나의 간선에 여러 개의 분전반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범위가 넓다겠죠? 사고의 범위가 넓은 것은 나뭇가지식이고, 사고의 범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뭐다? 평행식의 특징이다. 그리고 3번은 맞고, 그 다음에 4번, 전압이 안정되나 부하의 증가에 적용할 수 없다. 자, 이거죠? 평행식은 어딥니까? 배전반에서 각 분전마다 일일이 간선을 하나씩 따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증가했다. 그럼 어떻게? 간선 하나 더 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의 증가에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OX? X. 부하의 증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소규모 건물에 적합한 게 아니고, 뭐, 얘는 뭐다? 대규모 건물에 적합하다. 그럼 소규모 건물은 뭐다? 나뭇가지식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자, 해놓고, 그다음에 6번, 분기회로의 각 출구, 아웃렛에 대해서. 근데 아웃렛을 교수님, 배운 사람들 성향이 또 약간 틀립니다.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옛날 교수님들 아웃렛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자, 여기 잘못됐다. 아웃렛.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아웃렛 또는 아웃렛 이렇게 씁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웃렛은, 이게 아웃렛 아닙니까? 전기를 인출해서 써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배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벽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콘센트 뒷부분에 있죠? 전기를 인출하는 부분을 뭐다? 아웃렛, 아웃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센트 뒷부분이에요. 전기를 인출하는 부분이 뭐다? 아웃렛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먼저 1번에 복도, 계단 등될수 있는 같은 회로를 해주면 동일 회로를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건물의 방해 배치를 고려해서 배선이 좋도록 회로를 나눠 주시고, 같은 스위치로 전멸되는 같은 회로 해 주시면 되죠. 근데 습기가 있는 아웃렛 출구는 어떻게 한다? 같은 회로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뭐다? 별도 회로로 합니다. 습기가 있는 데는 별도로 해야 돼. 별도 회로. 특히, 습기가 있는 접지형으로 해야 되죠. 맞죠? 접지형으로 하면서 별도 회로로 해줘야 돼. 접지형으로 하면서 별도 회로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에는 같은 회로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원래, 전등하고 콘센트는 별도 회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등하고 콘센트는 별도 회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해봤자 회로수가 많이 돼야 돼, 안 돼요? 안 되죠? 전등하고 콘센트가 다 해봤자 몇개안 됩니다. 그럴 때는 같은 회로, 동일 회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보시면 전기 설비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자, 전동기의 역류를 개선해 주세요. 사실 이거죠. 우리가 교류 전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뭐라 한다? 역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역류를 갖다가 개선해 줄 목적으로 쓰는 것이 뭐다? 콘덴스입니다.
그런데 진상용 콘덴서는 고압용 콘덴서에 해당이 됩니다. 진상용 콘덴서는 진상 콘덴서는 고압용 콘덴서로서 대규모 건축물의 변전실에서 역류를 일괄 개선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분기회로의 별도의 분기개표시 사고의 부위의 범위를 최소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센트는 바닥 0.3m 전후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건 예외죠. 비상 콘센트하고 뭐다? 방수용 콘센트는 예외입니다. 비상 콘센트하고 방수용 콘센트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비상 콘센트 설치 높이 얼마였습니까? 비상 콘센트? 자, 비상 콘센트 얼마? 자, 이거 사람이 서서 꼽아. 0.8에서 1.5. 그러면, 그래서 이거 조작하는 거 거의 다 거의 이치입니다. 0.8에서 1.5m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전기 개척 시 전압계는 전기 부하의 뭐다? 병렬입니다.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이고요. 전압계는 병렬입니다. 병렬. 전류계는 직렬이에요. 전류계는 직렬이고, 그리고 콘덴서는 뭐다? 병렬.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5번에 보면 습기가 있는 장소에 콘센트는 접지용으로 하고 일반 콘에 별도 회로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8번 다음 중 개폐기 또는 차단기 중 무부하 회로 분리로만 개폐할 수 있는 것은 달로기, 뭐 달로 스위치라고 돼 달로기가 됩니다. 그래서 달로기는 보통 수리나 점검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새 공사하는 사람들 보면 저기 있죠? PVC 파이프 들고 다니면서 앞에 이렇게 갈고리 있잖아요. 딱 넣어 딱 당기는 겁니다. 그것이 달로기가 됩니다. 달로기. 자, 그리고 넘겨서 9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중 예비 전원 설비는 올해 통과하세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예비 전원이 가 보니까 분야마다 다 틀려. 그래, 애매해. 이게 내기가.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요. 분야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 우리 시방서상은 1시간 잡고 있고요. 다 틀립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여러분들 소방 분야도 틀리고 그리고 또 이겁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하죠.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또 2시간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예비전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또 틀려집니다. 자, 병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병원에 수술하고 있는데 빨리 병원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병원에는? 병원에 수술하는데 늦게 끊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조건마다 다 틀려집니다. 예비전이. 그래서 안 내고 있어. 아, 내가 궁금해서 이번에 각 법령을 다 조사해 보니까요. 다 틀려. 그럼 태클 걸기 쫙 알맞은 거예요. 소송 걸기에. 맞죠? 어느 한 조건을 주어지고 내야 되는데 그건 좀 부담이 가더라고. 그래서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와, 다 틀립니다. 조건에 따라서. 예비 전원이. 그래서 내기가 무척 까다롭다. 이거는. 그래서 안 내고 있는 겁니다. 다 틀리다. 대표적으로 해주세요. 비상용 선감기 설치하면 몇 시간이다? 2시간이야 돼. 예비 전원이.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예비전원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새 저거 있잖아요. 공장 같은데 UPS 설치하죠. UPS.
UPS가 무전증 전원 장치잖아. 맞죠? 그러면 보통 공장이나 이런 데 말이죠. 전압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 그리고 정전이 되면 안 돼요.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UPS 장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새 문제되는 건또 뭐죠? 그 뭐죠? 불나고 막 이랬는데. 그럼 뭐라 하죠? 아, 뭐 저장해놨다가 한전에게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비상시. 그건 UPS가 아니고 무슨 이 뭐라 하던데? 아,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게 무전증 전원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자, 전기설비 배선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먼저 1번에 가요전선관공사는 주로 콘크리트 철근콩의 매립 배선에 사용한다. 자, 10번에 1번은 뭐예요? 무선관? 금속관공사죠. 금속관공사가 철근 콘크리트에 매립 배선할 수 있습니다. 가요 전선관은 매립 배선되지 않습니다. 가요 전선관은 안 됩니다. 가요 전선관 공사는 매립이 안 됩니다. 매립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금속 몰드 공사, 자, 합성 수지 몰드 공사, 거기 전부 다 나오죠? 다. 자, 이거 건물 내에 사용하는 건다 볼테지는 몇 볼테지 미만에서 해야 돼요? 사용 전압은 400볼테지 미만에서 해야 돼요. 항상 기억하지? 자, 이거 배선 공사할 때 항상 기본 몇 볼테지 미만? 400볼테지 미만이어야 돼요. 400볼테지 미만이어야 됩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금속 몰더 공사는 주로 철근 공기 건물에 기 설치된 금속관에 뭐다 배선을 나중에 증설할 때 많이 쓰죠. 그러면 우리가 금속관 공사의 단점이 뭔가? 금속관 공사의 단점이 증설 공사가 어렵다는 거거든. 증설 공사가 어렵습니다. 증설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 금속관공사의 증설공사에 활용되는 게, 증설공사에는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금방 봤던 뭐다? 금속 몰드 공사를 하거나, 그리고 뭐를 한다? 바로, 저거 하는 겁니다. 이제 가요전선관공사 쓰는 거예요. 이두 가지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금속 몰드 공사는 건조한 장소에 해야 돼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쓸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금속 몰드에다 체크해놔야지. 이거는 습기가 있는 장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습기가 있는 장소는 못 씁니다. 자, 합성 수지 몰드 공사는 접속점이 없는 절연 전선을 사용해서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식성 좋죠? 그리고 합성수지관 공사 내에다가 전선의 접속점은 두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전선의 접속점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선의 접속점 두면 안 돼요. 안 써드린다고 계속 안 쓰시네요. 몇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4번에 라이닝 덕트 공사는 덕트 본체에 실링이나 콘센트를 구성해서 사용하며 벽면 조명과 같이 강을 이동시킬 때 사용한 게 라이닝 덕트 공사입니다. 자, 근데 라이닝 덕트는 이제 나중에 개구부는요, 뚫어놔야 될 겁니까? 인출할 때?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도록 합니다. 아래로. 대부분 아래로 향하도록 인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경질 비닐강 공사는 간 자체 우수한 절용성을 가지며 중량이 가볍죠. 시공이 용이하나 열이 약하고 기계적 강도에 낮은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경질 비닐강 공사가 우리 시험엔 제일 먼저 나왔었어요. 얘가. 자,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11번에 보시면, 그 위에 적어 나오죠? 11번 위에 보면, 자, 해설에 플로어 덕트 공사 했죠? 플로어는 바닥에 닦도 보낸 게 뭐다? 플로어 덕트입니다. 그래서 얘도 습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습기가 있는데 사용 못 합니다.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1번. 전기 설비의 금속관 배선 공사에 옳지 않는 거였죠? 외부의 기계적 충격으로 인해 전선에 손상이 적고, 전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교체 공사는 용이합니다. 근데 5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정설 공사는 어떻게? 어렵다 했어요. 금속관 공사의 단점은 정설 공사는 어렵고요. 주의하십시오. 정설 공사는 어렵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지 공사하는데 몇 종 접지 공사를 한다? 4종 접지 공사를 합니다. 3종. 제3종. 4종이라 했겠지? 제3종 접지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3종 접지 공사의 접지선 단면적은 접지선 굵기는 접지선은 단면적으로 따져서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이면 돼요. 3종은 그래서 특별 3종도 같이 가요. 특별 3종도 같이 가고요. 그리고 1종이 얼마 되는가? 1종 접지공사가 6제곱밀리미터 이상이면 돼요. 접지선 굵기는. 그리고 2종의 경우는 16제곱밀리미터 됩니다. 이상이 됩니다. 2종이 16이에요. 1종은 6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죠. 접지선 굵기는. 그리고 12번 보시면 감시 제어반이 있어서 감시를 위한 표시법으로 옳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것은 전원 표시 있죠? 전원 표시는 백색 램프고 고장 표시는 버전화 벨 울림되고 운전 표시가 무엇이다? 적색입니다. 운전 표시는 적색으로 표시하면 돼. 적색. 자, 그리고 13번 피뢰설비 규정으로 옳지 않는 것은 돌침은 맨 밑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뢰설비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수레부 인하 도선 다 같이 얼마? 50제곱미터 채까지 50제곱미터 이상이 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하 도선 대신에 철골조 같은 철근콩의 철근은 인하 도선 대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4번 전기 연속성이 보장 있다고 판단됐을 때 전기 저항 체크 0.25미아가 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를 초과하는 건물이다? 60m입니다. 60m 초과하는 건축물에 5분의 4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레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14번 안테나는 다 낸 것 같고 항공장애 등은 이 당시는 1번이 만드죠. 법이 바뀌어서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자 항공장애 등은 혹시나 해서 조금 해드릴게요. 항공장애 등은
항공장애 등은 저강도가 있고, 저강도가 있고, 중강도 장애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강도 장애 등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저강도 장애 등은 우리가 알아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자, 보통 전멸하지 않는 적색 등이 있고, 전멸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전멸을 하지 않는 것은 전멸하지 않는 적색 등은 EC 칸델라 이상이면 돼요. 강도죠. CD 칸델라. EC 칸델라 이상이요. 전멸 안 하는 거, 계속 켜져 있는 거. 전멸하는 것은 켰다 껐다 해지는 거 있죠? 전멸하는 것은 분당 60에서 90회 합니다. 분당 60에서 90회 전멸을 해요. 전멸하는 두 가지 있습니다. 얘는 적색등이나 항색등을 쓸수 있어요. 적색등이나 항색등을 쓰는데, 이때 칸델라는 40 칸델라 이상이 돼야 돼요. 몇 칸델라? 40 칸델라 이상이 돼야 돼. 40 칸델라. 그런데 이거는 이동하는데. 그럼 차량 같은데, 항공기 있죠? 이착륙 이렇게 도움 주기 위해서 차량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공항에서 쓰는 거예요, 공항에서. 이건 공항에서 쓰는 거예요. 이건 뭐 그물에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공항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강도 장애 등은 이거는 전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멸을 하는데, 이거는 분당 20회에서 60회 사이로 하는 겁니다. 전멸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자, 기억하실 게이 적색등입니다. 적색등인데, 이거는 얼마 돼야 되는가 하면, 이겁니다. 2000 칸델라 이상입니다. 강도가 높아요. 2000 칸델라 이상 됩니다. 그리고 고강도 장애 등 있죠. 고강도 장애 등은 이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성광하는 백색등입니다. 얘는 백색등으로 한 겁니다. 백색등. 근데 이거는 저겁니다. 이거는 배경 밝기에 따라서 얘는 배경 밝기에 따라서 강도 조절이 되는 방식에 대해 강도 조절이 돼야 됩니다. 강도를 얼마나 규정을 안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저강도하고 중강도 있죠? 얘들은 이두 가지는 이겁니다. 설치했을 때, 보통, 설치했을 때 수평면 기준 잡아서, 보통 아래로 15도입니다. 아래로는 몇 도? 15도. 아래는 15도입니다. 15도. 확인할 수 있고, 상방은 모두입니다. 모든 방향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항공기 위에 날아다니잖아. 맞죠? 볼 수 있는 위치에 해야 되는 거예요. 상방은 모든 방향이고, 모든 방향이고. 그럼 이두 가지는 똑같아요. 아래로 몇 도? 15도. 확인할 수 있어요. 상방은 모두입니다. 자, 그러면 고강도 장애등 있죠? 고강도 장애등은, 수평면 기준 잡아서, 고강도는 수평면 기준 잡아서,
이 도가 틀려져요. 자, 요거는 5도예요. 고강도 장애 등은 몇 도? 5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5도고, 상방은 모든 방향에 다 확인해야 돼. 상방 방향은 모든 방향에서 다 확인할 수 있대. 모든 방향. 그러면 각도가 틀려집니다. 중강도하고 저강도 15도. 합으로 수평면 아래로 15도. 그 다음에 고강도는 몇 도? 5도입니다. 요 규정을 조금 알아두세요. 요 규정을. 항공장애다. 60m는 외우지 마세요. 60m는. 지금 이제 약간 바뀌어가지고. 지금 시방서상은요, 45m 초과로 잡고 있습니다. 시방서상은 45m. 항공장애 등은 45m로, 그래서 이제 건물이 좀 낮아도 최근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 그리고 16번. 실내 면적이, 자, 100제곱미터인 건물에, 자, 40와트의 형광등 10개를 설치할 때 평균 조도는 얼마인가? 강속은 2000루메, 조명률은 60%. 광각 보상률은 1.5라 해놨네. 그러면 조도는 이거 있죠? 조도는, 자, 강속하고는 비례했죠? 조명의 개수하고 비례 관계했네. 그리고 조명률하고 비례라 했죠? 자, 그런데 면적하고는 반비례죠? 면적하고 광각 보상률은 같이 다닌다 했죠? 그런데 만약에 광각 보상률의 역수가 뭐다? 유지율, 보수율이라고 했잖아. 그럼 유지율이 주어지면 위로 가야 돼. 자, 그래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속이 얼마 주었습니까? 2000루메. 개수가 몇 개? 10개. 조명률이 몇 퍼센트 주어졌습니까? 60%, 0.6. 면적이 배. 그 다음에, 광각 보상률 1.5. 150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6수가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17번 문제 보시면, 조명 관련 용어 중 강원에서 나오는 강속이 작은 면에 도달하는 비율은 무엇이다? 조명률이죠. 조명률. 자, 그리고 거기 2번의 유지율 개념이 제가 그랬겠죠. 유지율하고 4번의 보수율은 같습니다. 보수율은 유지율하고 보수율은 같습니다. 유지율 보수는 광각 보상률의 역수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처음에 강원을 설치했는데, 그때 바라는 강속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얼마나 강속을 바라느냐? 그게 유지율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샀을 때하고 한 5년 지나서도 유율이 좋다는 것은 좋은 등이라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그 광각 보상률 그 밑에 해놨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도중에 강원의 능률 감소나 오염 손상 등으로 조도 저하가 되므로 강원에 교환할 때까지 필요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비율을 뭐다? 강과 보상률이야, 칭하야.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유지율하고는 역수입니다. 역수. 유지율이 무슨 율이다? 보수율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18번 문제 보시면, 자, 어느 건물의 평균 조도가 300룩스 설계하고자 한다? 조명률을 0.6에서 0.7로 개선할 경우,
강운 개수는 얼마로 줄일 수 있는가? 이때 강운의 강속은 3000루멘이고 그 다음에 실의 면적은 600, 유지율이 뭐다? 0.5 보수율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수 관원식 산주를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자 모르면 항상 이 조도식을 생각하십시오. 조도는 강속 곱하기 뭐다? 개수 곱하기 조명률. 도달률이 줘야지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유지율도 같이 가죠. 유지율이 클수록 비례관계 조도는 밝아집니다. 유지율. 그리고 면적만 감각보상률 없잖아요. 면적만 반비례관계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겁니다. 개수관은 식 앞으로 빼면 되죠. 그럼 개수가 앞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개수가 나가면 자 같이 있던 애들은 어디로 온다? 분모로 오면 되죠. 강속 곱하기 조명률 곱하기 뭐다? 유지율. 그러면 위에 뭐가 간다? 조도 곱하기 면적.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명률 0.61 때 계산을 하시고요. 조명률 0.61 때 0.61 때 개수 계산하시고 개수는 자 이거죠. 강속이 얼마? 3000. 조명률이 0.61 때 하나 구하는 거고 유지율 0.5 그리고 조도가 300룩스 면적이 얼마? 600. 그냥 주어진 건 아니고 약분하기 쉽게 주어진 겁니다. 일부러. 자 그러면 0, 3개 띄면 되잖아. 그런데 얘가 0.5니까 위에가 2배 되어주면 되죠. 그럼 200이네. 200개. 자 그런데 조명률 얼마일 때? 0.7일 때. 조명률 0.7 때 하나 개수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조명률 개수는, 자, 똑같죠? 면적 300, 조도 곱하기 면적 600, 강속 3000에, 조명률 뭐다? 0.7 때. 자, 요거 하나 더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몇 개, 소수점 혹시나 나오면, 그냥 무조건 올려줘야 돼. 조명은 제발 또 반올림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 올려주시면. 그러면 172개가 나와요. 그럼 이걸 차액만큼 줄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몇 개? 28개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등을 갖다 유지율 좋은 걸 조명률을 주어지고요. 하나로 주어지고. 유지율이 다른, 맞죠? 등을 했을 때 얼마나 줄 수 있냐. 유지율이 좋은, 그렇죠? 보수율이 좋은 등을 써버리면 오래 가잖아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간접조명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죠. 간접조명은 빛을 천장에 있는데 반사해서 조명하는 걸 무슨 조명? 간접조명. 그래서 직사 눈부심이 없죠? 눈부심, 결과적으로 뭐가 없다? 현이. 현이가 현이 현상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넓은 면적이 강운을 역할해요. 천장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상 강속 중 상향이 90에서 100%고 하향 비율이 0에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의 벽면을 어두운 색으로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밝은 색으로 해서 빛이 잘 반사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간접점에 명심하세요. 간접조명은 어디에 사용한다? 분위기 조명에 사용돼. 간접조명은 분위기 조명에 사용합니다. 분위기 조명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간접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나빠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죠. 간접조명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요. 결과적으로 조명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달률이. 조명률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리고 간접조명
시설비 싸다 비싸다? 시설비가 비쌉니다. 간접조명 시설비 비쌉니다. 예. 그러면 고조도를 얻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도는 저조도. 저조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간접조명입니다. 예. 그 점을 같이 공부해 두시고, 그다음에 강한 음영이 없죠? 강한 음영이 없다. 음영은 그림자. 음영이라는 것은 그림자, 그림자. 자, 그다음에 20번 보시면, 20번에 보시면, 자, 해놨어요. 건축과 조명에서 건축과 조명에서 천장면이나 반응구의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기구를 설치하는 방법마다 코퍼라이트 1번입니다. 자, 2번 코버라이트는 무슨 조명? 간접조명이라고 했어요. 간접조명. 코버라이트는 무슨 조명? 간접조명에 해당이 됩니다. 간접조명이고, 그 다음에 3번의 코니스 라이트는 벽면 조명이죠. 벽면을 비추는 조명. 그럼 가림판을 이야기해서, 자, 이런 게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비추는. 이게 무슨 조명? 간접 조명. 자, 그리고 밸런스 라이트는 무엇이다? 밸런스는 상하, 벽면 조명인데, 빛을 상하로 조절할 수 있는 거다. 밸런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이렇게 됩니다. 코니스하고 밸런스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벽면을 비추는데. 자, 여기 조명을 가림판 설치해서 조명을 이렇게 설치해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비추는 게 이것은 뭐다? 코니스. 자, 밸런스는 이겁니다. 가림판을 앞에 설치해 놓고 조명을 여기다 설치해서 위로도 비추고 아래로도 조절할 수 있는 이것이 뭐다? 밸런스. 이건 밸런스예요. 이건 밸런스고. 그래서 코니스하고 밸런스는 벽면 조명에 벽면을 비춰서 간접 조명하는 게. 그리고 광천장 조명은 천장 속에다가 뭘 설치한다? 조명을 설치해서 그 천장면을 학산 플라시디 판 같은 걸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어디서 많이 보는? 승강기에서 많이 봅니다. 승강기가 조명이 천장 속에 들었잖아요. 학산 플라시디 판이죠. 광천장 조명됩니다. 자, 그리고 21번에 건축과 조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게 나왔습니다. 광양 조명. 광양이라는 것은 양이 뭐다? 보량자입니다. 광양. 보량자입니다. 광양이. 광양 조명을 다른 말로 라인 조명 또는 빔 조명이라고도 합니다. 빔 조명. 보처럼 조명했대 겁니다. 그래서 연속열의 기구를 천장에 매입하거나 또는 포획에 설치하는 방법이 광양 조명, 라인 조명, 빔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버라이트는 아까 코버 조명이죠. 자, 학산 차폐용 간접 조명이지만 간접 조명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해서 간접 조명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무슨 반자에서 간접 조명을 했다? 구성 반자. 자, 이렇게 반자 높이를 다르게 한 경우죠. 반자 높이에 층을 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자 높이에 층을 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천장이 쑥 올라갔습니다. 그럼 조명을 어디에 설치한다? 여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조명 여기서 이렇게 은은하게 반사시켜서 조명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반자? 구성 반자. 이 라이트가 무슨 라이트? 코버 라이트.
간접조명이라 해서 간접조명. 그 다음에 코프라이터는 천장에 반응구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기구를 설치하면 코프라이터입니다. 그리고 4번에 광창조명은 창거치 조명에 대게 천장이나 벽면의 전면을 낮은 희도로 빛나게 하는,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벽에다가 여기죠. 지금 창이 있으니까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에 조명을 설치해 놓고요. 벽에다가 전면을 확산 플라시디판이나 창호지 가지고 해 놓은 거예요.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이런데? 그 음식점 이런 데 가면 창호지 뒤 은은하게 빛나는 데 많죠? 창처럼 해놨잖아. 맞아? 나무로 이렇게 짜가지고. 그꽤 많이 보셨을 건데, 음식점, 고급 음식점 가면. 그런데 둘 중에 한 놈이 틀려야 되죠? 아, 그 광창 조명을 두 개나 써놨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놈이 틀려야지. 올해도 이거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옵니다. 같은 단어 써가지고 내는 거.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 자, 그리고 광창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기구를 매입하는 것은 다운라이터 중에 하나야. 다운라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피놀이 있고, 피놀라이터가 있고, 코퍼라이터 두 가지가 있거든. 차이점은 이거야. 피놀은 아주 작은 구멍이고, 얘는 작은 구멍이고, 작은 구멍이고, 그리고 코퍼라이트는 무엇이다? 이건 반응구 설치, 천장에 반응구 설치하는 거. 이건 작은 구멍 설치하는 거고. 자,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 진도를 끝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동형 모의고사로 실제 시험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도 그다 맞출 겁니다. 실제 시험은 시중에 나 있는 뭐 기본서나 문제집이나 이런 데에서 안 내는 걸꼭 냅니다. 성격상. 난이도 조절하게 해서. 그래서 그런 걸 섞어서 실제로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